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증시는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자동차주는 계속해서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첫 번째 기업은 현대차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에 북미 그리고 글로벌 책임자가 한 가지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자체 반도체 개발을 원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라는 언급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언론에서는 현대차 측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 자체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확실히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MCU에서 시작을 해서 고성능 반도체 개발까지 확대할 것이다라는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현대모비스 쪽에도 함께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모비스는 현재 현대차의 전기차에 최적화된 전력 반도체를 개발 중이다라는 보도까지 함께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한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이 반도체 설계 성공을 해도 파운드리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슈가 또 시장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입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내일부터요, 사적 모임 기준이 모두 완화가 되게 됩니다. 수도권 쪽에서는 8명까지 이제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주류 쪽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하이트 진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된다면은 유흥 채널이 회복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 가시면요.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경우에는 6,018억 원대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8% 넘게 줄어든 수치이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6% 넘게 감소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3분기 부진보다는 다가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다라고 단호하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특히나 주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외식 채널의 소비 비중이 높아서 레버리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 함께 남겼습니다. 하이트진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말 사이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마트가 내놓은 성수동 본사를 크래프톤이 매입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였는데요. 일단 3.3제곱미터당 1억 중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입 단가가 1조 원을 웃돌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크래프톤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10월 들어서 49만 원대에서 5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작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슈 한 가지 있습니다. 21일에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공개 일정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히면서요. 기관의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6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3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악재성 이슈로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11월 6일에 기관 보유 주식인 1523만 주가량이 의무보호 예수가 모두 해제가 되게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언론 측에서 보고 있는 거는 텐센트 자회사 그리고 넷마블 쪽의 물량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상장일로 부터 기관은 3개월간 자발적으로 매각 제한을 확약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이슈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최근 SK증권 측에서는 차별화 포인트가 없다라는 코멘트 남기면서 밸류에이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